오늘은 뭐를 잡아왔습니까? 뭐를 잡았는지 왜 말을 안 해요? 허허, 이거는 잡어. 허허, 막, 이거 뭐지? 저게, 독 있는 거 뭐지? 버거가 막 펄떡펄떡거리네. 우와, 오늘도 통치를 잡아왔습니다. 통치. 허허허허. 난리 났네. 난리 법석입니다. 난리 법석. 그또한 마리 있네요. 아이야, 다 튀었다. 다 튀었어. 줄돔도 한 마리 있고. 와, 오늘도 한 십몇 킬로 되는 될것 같은데요? 응. 20킬로가 넘어가지 뭐 10몇 킬로야? 아, 20킬로나 돼요? 오늘도 천종아 있네? 우와, 천종아 근데 좀 작다. 조금 작네. 복실이. 어이구야. 아이고야야. 이 고기들이 그냥. 복실아, 일로 와. 복실이. 언나, 이기 와. 일로 와봐. 복실이, 일로 와.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 열어 찍었어. 복실이가 문 열어 줬어. 우와. 어디까지 튀어 올라가려고. 어제 먹던 된장찌개에다가 이거가 게장어 뼈를 이렇게 넣고 바글바글 끓일 겁니다. 요것이 게장어. 오늘 방금 잡아온 게장어인데 피가 살짝 이렇게 됐어도 그래도 아주 싱싱한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아니, 이거요. 이렇게 살짝 놔두면 이게 꽃이 핀다고 그래요. 싹 까져요. 지금 된장국에다가 그 게장어 뼈 넣고 지금 바글바글 끓이다가 제대로 하려면 뼈만 딱 해서 그냥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익으면 돼. 껍질이 살짝 익으면 돼. 그래가지고 초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예, 됐습니다. 드세요. 맛있다. 안 먹을래 했는데. 안 먹은다며. 그러니까 안 먹을래 했는데. 뭐, 드세요. 안 먹어 하면서 더 받아 먹어. 안 줬으면 울어볼 뻔했구만. 이건 그냥 서서 먹는 거예요, 원래? 아니요. 가스레인지를 원래는 상에 넣고 먹어야 되겠는데. 야, 찍는 건 이만큼 찍고 빨리 먹읍시다. 붕장어가 아니고 게장어 두 마리 그냥 금방 다 먹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했는 요거가 여주 볶음. 그리고 요거는 오늘 잡아온 그 장대. 장대를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구웠는데, 어때요? 소금이 좀 많아졌나요? 맞나요? 맞나요? 요거는 호박에다가 그 새우젓 넣고 이렇게 살짝 했고, 그리고 요거는 밭에서 이제 금방 따온 고추. 약간 연한 걸로만 따왔어요. 그리고 잡곡밥. 이 안에는 보리, 차조, 찹쌀, 그리고 흑미, 그리고 맵쌀.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오늘의 아침밥.
풍성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8월 15일입니다. 8월달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오늘 잡은 요 우럭이 이제는 좀 잡히기 시작해서 몇 마리 잡혔네요. 그리고 요거는 광어, 요것도 광어, 그리고 요 밑에 도다리, 도다리하고 광어는 요 주둥이가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그리고 요것이 보리박대라고, 요것이 참 맛있는 박대예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살도 요만하면 두껍고. 자, 이쪽에는 민어. 민어 지금 요렇게 씻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요것도 이제 솔로 싹 다 씻은 다음에 한번 여기서 헹구어서 요쪽으로 옮겨서, 요것이 마지막 단계. 요렇게 끈져서 물기를 뺀 다음에 냉동이다가 넣었습니다. 요 크기는 집에서 이제 매운탕 끓이로 참 좋습니다. 요즘 여름에 너무 덥고 몸이 이제 많이 지치고 하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요 민어로 매운탕을 끓여서 아니면 지리로 끓여가지고 드시면 몸 보신에 최고죠.